그런가 하면 부산 토박이들 사이에서도 극찬이 자자한 이색 물회가 있다는데. 아, 물회. 아니, 물회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? 아, 물회 정말 좋아요. 아, 여기에는 좀 특이한 게 들어가요. 특이한 게 들어가요? 뭐가요? 물회의 생선. 아니, 고기가? 부산인데? 생선 물회가, 물회처럼 생선이 안 들어가요. 단호, 암소, 양지 이런 것만 들어갑니다. 양지 물회가 만들어진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. 아기를 임신했는데 물회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생선 물회를 찾아줬더니 이래다가 안 먹는 거예요. 고기를 좋아하니까 단호를 사가지고 제가 물회를 만들어서 먹였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. 느끼하지 않냐고요? 천만에! 말린 뽕잎으로 양지의 잡내와 기름기를 죄다 잡아낸답니다. 소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. 풀만 먹고 살았는데 뭔 놈의 기름이 많은지. 기름기 쏙 뺀 양지를 얇게 썰어 12가지 재료와 함께 아낌없이 한 그릇 가득 담아내는데요. 여기에 3일간 푹 우려낸 사골 육수까지 담아내면 양지 물회가 완성이 됩니다. 과연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요. 물회 나왔습니다. 양도 많고. 양지 물회의 등장과 동시에 조용해진 손님들.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 맛을 맛있겠더라. 즐기는데요. 양지를 넣어가지고 물회하는 거 사실은 상상도 못했잖아요. 근데 먹어보니까 담백해요. 우리는 기름질 줄 알았는데 육고기면서도 부드럽고 또 이리 감칠맛도 나고. 여기요 쌀국수 하나요. 다 먹고도 배가 출출하다면 무료로 제공되는 쌀국수 한 그릇도 뚝딱. 이야 정말 맛나게도 드신다. 비벼먹고 빨아먹고 생민이라서 정말 맛있어요. 예, 밥 먹기 싫은 분들은 또 쌀국수 잡수면 되거든요. 여행하면 부산, 부산하면 먹거리. 부산의 맛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.